누구냐? 혹 어르신이 보내신 게냐? 좌상대감의 며느리이자 조성우의 누이 조 여화입니다. 어찌 며느님이... 부인께서 무슨 연유로 제게 미끼를 던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잡기 쉬운 물고기일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듯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간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기엔 아직 이르십니다. 저는 부인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은데 부인은 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으실 테니까요. 이른 날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제 미끼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님께 15년이란 세월을 속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요.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신다면 살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 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또 어떤 이가 와서 부인의 목을 조를지 어찌합니까? 아버님께서는 한번 마음 먹으신 일은 절대로 놓으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요. 마음을 정하시면 연통을 주시지요. 3일 동안 소식이 없으면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됩니까? 그것은 부인이 결정을 하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 하니 오라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요.